경북경찰청은 지난해 예천 극한호우 인명피해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예천군수와 경찰서장, 경북북부 사업건설소장에 대해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. 경찰은 산사태와 하천 범람, 도로 유실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예견할 수 있었거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 사유로 종결했습니다. 진정을 제기한 유족은 지난해 7월 15일 예천군 은풍면 은산리 901번 지방도에서 차량이 급류에 휩쓸리며 70대 부모를 잃었습니다.